반갑습니다. 어떻게 나무아미타불 한 10번만 하고 시작할까요?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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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원이차공덕 보급어 일체아 등려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쾌공성불도 예. 우리 요즘에 이제 명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염불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불이나 어떤 염불이든지 간에 쉽고 또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하는 데는 참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면 좋긴 하지만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제일로 쉬운 거 옛날에 우리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염불해 보면 염불하는 그 자체에 집중해서 뭐 너무 마음을 강하게 할 것도 없고 이렇게 고요하게 집중해서 탁 하면 아주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고요하게 가라앉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저 배꼽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러면 번뇌도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일상생활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늘 가지면 좋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또 금강경 제 16분 능정업장분부터 시간이 되면 17분까지 이제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일요법회라고 신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봄이 좀 올해 봄은 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저번에 갑자기 그냥 아직 겨울이라는 생각이 우리 피부에 있을 때 2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래게 하고 괜히 그냥 꽃들 일찍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찍 나온 것들을 다 얼게 하고 그러더니만 또 봄이 오긴 오려는가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애를 먹이네. 올해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봄이 오기는 와야 됩니다. 필경에 봄은 올 건데 이렇게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치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계절에만 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삶에도 봄이 있고 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런 법인데 요즘에 우리 세상도 보면 좀 좋은 세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세상이 그렇게 얼른 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또더 심한 일까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심성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고, 또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원래부터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을 벌인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그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안타깝게 혀를 끌끌 차면서 욕이나 하고, 안타깝다고 할고 말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이고 어떤 일도 과거에 신문이 처음 이렇게 생겨서 뉴스를 보면 세상 뉴스 그러면은 소가 사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 크게 다쳤단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 있어요. 요즘에 사람을 소가 받았다 이런 거뭐 뉴스에나 나오나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감각이 좀 무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버리고 그러면 그런 일이 까딱하면 나나 내 주변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그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언젠가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돈줄 테니까 뭐 감방에 좀 갈래? 그러면 여러분들 가실랍니까? 안 가시겠죠? 근데 어린애들은 안 그런데요. 좀돈 많이 줄 테니까 너 갈래? 그러면 간다고 대답을 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이제 대답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알면서 그러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생명이 무엇인가? 또 부모가 무엇이고 자식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몰라서 저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일체 만물이 다 하나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은 벌레까지도 우리 불자들은 방 안에 벌레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될수 있으면 안 죽이고 내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선방에서 스님들이 정진하실 적에 보면 모기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이렇게 살짝 해야 내보냅니다. 이런 작은 미물까지도 내보내는 그런 것이 우리 불교의 정신인데, 이런데 사람의 목숨이면 얼마나 더 귀한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러면 이건 더 말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명을 중시하고, 또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소중한 일인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런 걸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으면 주변에서 다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사람은 늘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아니고 또 나라고 하는 것도 나만의 내가 아니고 우리 서로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만물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공기 같은 것도 우리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시험 볼때 보면 대부분 날씨가 춥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고 마음을 얼어붙게 하면 날씨까지도 추워요.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곧 이렇게 천지 자연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 또 우리 지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불자들의 정말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만이 세상이 다 평화롭기를 또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낼 수밖에 없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못 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늘 마음을 따사롭게 내고 또 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지장보살님이라든지 이런 대보살님들은 우리 중생들의 몸하고 당신의 몸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면 대보살님들의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아프죠? 예, 이게 우리 보살의 마음이에요. 우리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이 절로 아픈 것처럼 중생들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 대보살들의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따라서 배워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중생이 있으면 내가 그를 구제할 때까지는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님처럼 또 나를 부르기만 하면 그가 옳든 그르든 도와달라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를 도와주리라 이런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가 이런 대보살들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금강경 중에 능정업장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능이 업장을 깨끗이 하는 분이다 이런 건데 뭐가 우리 업장을 깨끗하게 하느냐 점법을 통해서 점법을 부지런히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오래된 업장을 깨끗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전을 좀 먼저 보면 다시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도 만약에 남에게 천대를 받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금생의 업신여김을 받았으니 전생의 죄업은 다 소멸되고 장차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전해주고 하면 복이 많다. 좋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다. 칠보를 뭐 지구에 가득 찬 것보다 더 많이 보시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는데 남에게 천대를 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전생의 업장이 있어서. 전생에 내가 뭔가 남을 천대한 일이 있었거나 남을 괴롭힌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아마 어쩐 면에서는 갚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천대받는 일을 요번 생에 하고 끝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째 나는 뭔 일도 잘 안 되고 또 남이 나를 좀 잘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아직도 내가 전생에 닦아놓은 못된 업장이 아직도 두꺼운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태굴심 내지 마시고 부지런히 금강경 독성하고 업장을 요번에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경의 공덕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또 정말 날이 새고 밤이 다 할 때까지 말씀을 해도 모자라는데 이거를 다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한다.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우같이 의심하기도 한다. 여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우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조심성이 많고 쉽게 뭔가를 이렇게 탁 믿질 않아요. 자기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어떤 먹이나 이런 걸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랬다가도 저랬다가도 계속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여우같이 생각이 맨날 바뀐 사람을 여우같이 저 생각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중하다는 말도 되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맨날 의심한다고 해서 여우같이 의심을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공덕을 사람들이 다 말해도 믿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금강경이 그러면은 어쩌길래 그렇게 대단한 경전인가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금강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경전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쉬운데 잘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넓히기만 하면 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아주 큰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다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모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또 말도 바뀌고 또 말이 바뀌어야 또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는 경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우리가 한 생각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도 가고 극락에도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공덕은 뭐 말로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 사회를 보거나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무심코 뭐 나하고 관계없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늘 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혹시 버스를 타고 나오시면 버스 기사님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와 한 몸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한 몸인 측면이 있으면 버스 기사가 잘 안전하게 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가 좋지 운전기사가 뭐 하다못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 운전이라도 잘못해버리면 그 피해는 내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예. 버스 기사님한테 인사하고 여러분들 타세요, 혹시? 진짜로? 안 타요? 안 해요? 안 하면 나만 손해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저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 인사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아이고, 그러면 또 내가 먼저 맨날 하니까 저 양반은 항상 나한테 인사 먼저 받고 나중에 하더라.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서로 인사하는 게 낫잖아요. 저 사람이 안 하니까 그럼 나도 안 해. 서로 못본척 하면 뭐 서로 손해지 뭐야. 인사를 덜어 자주 한 사람이라야만이 나중에 어디서 만나서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사 안 하고 인상 쓰는 사이다. 길거리에서 만나봐요. 덕담을 하겠어요? 본체만치 하겠어요?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인사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저도 좀 반성해야 되지만 저도 불자님들 보면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뭐 불자도 아닌 분들에게 무턱대고 또 인사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 있으니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뭐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인사하면 좋지. 그렇지만 불자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합장이라도 하고 지나가면 저도 반드시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가 좋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나라고 하는 측면을 하면 생각을 하면 저분은 나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저를 배려해야 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데 그 가서 음식을 주문받거나 이럴 때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주문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체로 보면 다 우리 저기 자식들 뻘이고 손자 뻘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너그럽게 이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웃으면서 그걸 받아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그냥 1mm 잘못한 걸 가지고 막 뭐라 하고 무슨 뭐, 안 돼. 그건 안 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자라고 하면 그렇게 뭐라 하면 안 돼요. 뭐라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사람의 본성을 무시하거나 본성을 모를 때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실수인가 경우에는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이런 아량이 있어야 그래야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또 만나면 저번에 웃어준 고객한테 아이고 친절하게 하죠.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세상 만물이 다 나인 것처럼 만나는 사람보다 다 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불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귀한 경전이다.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능정 업장부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17번째는 구경무합원이에요. 구경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잘 없다. 구경에는 무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무하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나라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없다. 뭐다 없는 건데 뭘 그래? 무상한 건데 뭘 그래? 이랬싸우면 어쩔 때는 좀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가 없다고 말하는데 뭐 손톱이라도 어디 문틈에 끼워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아프죠? 내가 없는데 아프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맨날 없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아픈 일을 만나면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없어서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좀잘 알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없다.
내 몸뚱아리가 나다. 내 마음이 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죠? 자식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서로 다른 난데, 어째서 내가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자식만 아프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저기 저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던 그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이 바둑을 뒀죠? 여러분들은 누가 이기기를 바랬어요? 이세돌이 이기길 바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이세돌이가 첫 판에 이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천재 이세돌이가 아마 컴퓨터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수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세돌하고 이렇게 바둑을 둘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가 뭐한 1500명인가, 1200명인가, 한꺼번에 이세돌하고 싸운 결과랍니다. 되겠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세돌이, 당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바둑으로, 했으면 또 어땠을랑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너무나 정확한 그 데이터, 요즘에는 그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뭐, 1초 정도의 사이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 정도에 1200명이 1분 안에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바둑 9단짜리가 1분 안에 150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확한 결론을 낸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내가 운전 안 하고 나 어디로 데려다 주라 버튼만 탁 눌러 놓으면 자동차 지가 알아서 사고도 안 내고 착 데려다 준대요. 좋겠죠?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운전수들은 필요 없게 되겠죠? 뭐 버스 기사 필요하겠어요? 버스 기사 다 사라집니다. 또뭐 지금 운전수들 다 없어도 돼요. 직업이 많이 없어지겠죠? 뭐, 심지어는, 뭐, 비행기 조종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없어지죠, 뭐. 뭐, 변호사도 없어진대요. 변호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을 다루는 사람인데, 컴퓨터가, 이런 사건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이겨. 딱 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호사도 필요 없어지죠. 회계사 필요 없어지죠. 세무사 필요 없어지죠. 뭐, 심지어는 의사도 없어진다네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라고 컴퓨터에다 딱 넣으면 컴퓨터가 착 분석해가지고 어떤 약을 먹으시오? 어떤 수술을 하시오? 또,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몇 센치 어떻게 하고 몇 밀리 어떻게 하고 정확하게 다 해버린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데 그럼 그건 좋은 세상일까요? 어떨까요? 좀 불안하죠? 아까 운전수가 없이 집에 착 데려다 준다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다시 잘 생각해보니까 불안해. 이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기술 개발을 하지 마라 할까요? 기술 개발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할까요? 뭐, 우리 옛날에, 이제,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내비게이션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 전화번호 다 외우셨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핸드폰 열어봐야 돼. 안 외우니까 컴퓨터
전화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만큼 편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편리하면은 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거 두 개로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의존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우리가 적당하게 의존하고 어지간하면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머리를 움직여서 일을 해결하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건 좀 천천히 올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주는 게 다 좋아 이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좀 물론 다 잘 내고 계시겠지만 또 가끔은 영수증 없이 돈도 쓰고 싶을 때가 있죠? 있는가요? 없으신가 보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조금 이렇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또 세무 회계 처리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주머니에서 돈 계산할 때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뺏어가고 또 많이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는 카드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도 또 분실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화기 한 대로 갖고 다 해요. 근데 전화기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몸에다가 나의 어떤 모든 재무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것을 몸에다가 다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편리하게 좋겠어요. 손가락만 딱 대면 내 혈압이 얼마고 내 건강을 나는 병원에 언제 가서 무슨 약을 먹었고 이런 것이 다 나와요. 또 심지어는 내가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인지 안 내는 사람인지 신용이 불량한지 안 한지 뭐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진보적인 성향인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는지 이런까지도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인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컴퓨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쁜 옷을 자주 쇼핑한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열자마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예쁜 옷들이 쫙 광고에 떠요. 가가 벌써 나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성이라든지 또 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냥 옳고 그름만 따져버리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옳고 그름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반찬도 가게에서 좀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또 한동안 뭐 조금 깍두기 더 달라고 그러면 돈 더 내고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또 다시 좀 잘 주기도 하고 그러던데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늘 절제하고 조금 적어도 만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운 세상이 좀 더 유지되지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확한 것만을 원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빡빡한 세상이 된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 아닌 것이 세상에 없으니까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옳고 그름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좀 따사로운 정으로 또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경전을 좀 보면 수보리가 이번에는 부처님께 먼저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깨달음에 나아가려고 하면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면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 질문했던 것을 여기서 또 질문해요. 부처님은 대답도 똑같이 하시죠. 여전히 중생을 다 멸도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멸도에 든 중생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설사 뭔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번뇌가 다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미안하지만 그건 좀 덜 떨어진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다른 사람이 번뇌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나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앉아서도 외우고 서서도 외우고 꿈속에서도 외울 만큼 다 안다. 나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다 해탈했다. 그렇거나 말하거나 뉴스에 아침에 험악한 뉴스가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죠. 세상 번뇌는 곧 내 번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깨달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좀 철이 덜 든 사람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부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어느 누구 한 중생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픈 거나 마찬가지고 누가 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고픈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한 사람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줄까 하고 마음을 나누고 자비심으로 보살피고 이런 마음을 내야 그것이 불자지. 나는 저 옆에 놈은 죽든가 말든가 내가 깨달은 것이 제일로 우선이야 이래 생각하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중생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깨달은 사람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깨달을 때까지 노력하고 함께 수행하고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지장보살님께서 지옥 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게 그 순간에라도 마음을 깨치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애를 쓰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중생구제하고 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합장하고 개송 하나 하고 할까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실무허 계시 불법이로구나 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실무허다. 말하자면 꼭 이것이다라고 정해진 하나의 알맹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다. 무실무허다. 참다운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참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참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냐면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정해놨는데 이것이 통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는 데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했는데 중생의 번뇌가 다 달라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정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을 쓰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법을 써서 중생의 고뇌나 번뇌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또 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실무허다. 헛됨도 없고 참다움도 없다.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았다. 또 정해지지 않은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예를 들어서 불자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는 자비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자비로운 말과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자비로운 것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가 있어.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공이 굴러가는데 자동차들이 다니는 공이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을 따라서 막 달려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롭게 야야 가지 마라 하랍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소리를 질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죠. 그죠? 공보다, 공 쫓아가는 공보다도 더 깜짝 놀라게 소리를 질러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로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실무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불법이다. 자비롭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험악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험악하게 한 것이 고뇌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갈쳐놓으니까 다 험악하게 하면 어떻게 돼? 그건 또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죠. 아랫사람을 뭐라 할 적에도 우리가 좋게 이치를 따져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뭐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될 때는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해버려야 돼. 예,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수가 있어요. 이제 바가지로 했는데도 잘 안 되면 몽둥이를 들을까요? 이제 그건 생각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중생의 고뇌와 번뇌를 잘 해결하는 것, 그런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해진 불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무실무허다 그러면서도 중생의 고뇌를 다 해결하는 것을 방법이 좋은 것을 이제 계시불법이다 다 불법이다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숙제예요. 나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이것이 늘 숙제예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 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있고 또 조상님과 후손의 관계 속에 있다. 나라고 말할 때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또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관계 속에서 나라는 것이 있다. 그 관계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나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없으면 없어요. 또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찾자 나를 찾자 해가지고 선방에 가서 맨 나만 살펴보고 말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돈만 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야. 관계를 잘 살펴보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한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죠. 버스 기사님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생기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 아하, 나만 내가 아니네, 버스 기사가 나네 하고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잘 탔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가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졸음운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건 내 생명이 또 이틀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 버스 기사님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로해서는 안 돼. 어느 누구도 버스 기사뿐만이 아니고 지하철을 뭐 운전하는 운전수도 마찬가지고 뭐 빌딩의 경비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경찰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소방서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따져놓고 보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나랑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계 속에 내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나를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맺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집에서도 가정살림을 하는 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야 말하자면 요즘에 광고에 그런 거 나오더만 5분 늦은 친구에게는 미안하다고 인사도 잘하고 뭐 저 직장 동료가 커피 한 잔만 밥 한 그릇만 사줘도 고맙다고 인사를 잘 하면서 평생 기다려준 어머니한테는 뭐 어쩐다나? 뭐, 나 왔어! 그러고 만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엄마를 믿으니까 인사를 대충 하는 거죠. 근데 그래 하면 안 돼. 좀 잘 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나다 엄마도 나고 아빠도 나고 자식도 나고 엄마가 하는 일도 내 일이고 자식의 괴로움도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을 덜 하고 서로서로가 보듬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바깥에를 나가면 이웃집도 다 나다 나와 관계 맺고 사는 나다 또 직장에 가면 직장도 다 나다 이런 생각을 덜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다 나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어떨까요? 저쪽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나요 아니요? 나예요? 나 맞죠? 대답은 나 맞습니까? 이쪽에는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네. 저 사람들이 무슨 일 생기면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기겠죠. 저 사람들이 좀 미우면 저 사람들 다 그냥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우리 저기 6.25 전쟁 때 이산가족 많이 생겼죠? 지금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또 이산가족 생기란 말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말이지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내 이제 말 못하겠어 나는. 그런데 아이 그래 요즘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말이지 북한하고 사이에서 지금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죠. 서로 야 너 한 대 때릴 거야 그러고 지금 막 무서운 뭐 무기 몽둥이 수준이 아니에요. 몽둥이 수준이 이거는 뭐 핵무기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핵 무서운 줄 알죠? 옛날에 정말 일본에 히로시마 그쪽에 원폭 떨어졌을 때 보면 탁 떨어졌다. 1분 내로 적어도 10km에 있는 사람과 물건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 못 계시다 사라져요. 그리고 50km, 100km에 떨어져 있는 분들도 그 후유증을 평생 가지고 살아요. 그 후손들까지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핵이 지금 뭐 우리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겁 안 나요? 이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좀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장사정포를 쏴가지고 서로 뭐 전쟁을 하겠다는 둥 어쩌겠다는 둥 이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핵으로 서로 싸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장난 아닙니다.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래 저 센 무기를 갖고 오니까 좋다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안 돼요. 겁나는 일이에요. 내 아이고만 내 한평생 살았으니까 나는 뭐 죽어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고 내 후손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덜 떨어진 거지 철이 없는 거요. 평생을 살았어도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안 돼. 그거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아니 그래 내 옳은데 내가 옳아 그런데 전쟁 났어 옳은 나는 안 다칠까?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저 사람 저쪽에 정말 큰 아픔이 생겨버리면 그 아픔은 곧내 아픔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지금 때가 아니요. 지금은 전쟁 안 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막 전쟁을 막 해서라도 저놈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난 무서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말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으라고 해야 되고, 부처님도 전쟁을 하러 가는 군사들 앞에 당신이 홀홀 단신으로 나가가지고 딱 막았어요. 맨몸으로. 전쟁하지 말라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부처님은. 전쟁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쟁하면 아프니까. 괴로움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옳으냐, 사회주의가 옳으냐, 그거 다 헛된 허망이야. 이건 일시적으로 생긴 사상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자비로움과 평화로움, 이것만이 좋은 것이지, 옳고 그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테레비라든지 이런 데서 전쟁을 해서라도 저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뭐라 해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한 놈이라고 그때는 욕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험악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전쟁 나면 너부터 죽고 너의 자식부터 죽는 줄왜 모르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런 데 관심 가지지 않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그 불똥이 나한테 떨어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옳고 그름 따지다가 우리 이꼴 됐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품성을 생각해라. 이웃집 아픔이 곧내 아픔이다.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애들의 불장난이 결국은 집을 태우고 말아요. 진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장난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전쟁을 이렇게 부추기고 전쟁 연습하고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될수 있으면 평화를 얘기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손잡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을 정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서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함께 그런 데 뜻을 좀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봄은 반드시 와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봄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성불하십시오.